나라 옛 이야기. 호랑이와 곶감. 옛날 어느 산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늘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고 다녔답니다. 어흥! 나는 숲속의 왕이다! 나보다 더 힘센 놈 있으면 나와봐! 호랑이는 으스대며 다른 동물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사슴을 쫓아가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고 괜히 으르렁거려 토끼를 겁주기도 했지요. 산속의 동물들은 호랑이만 나타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답니다. 큰일 났다. 저기 호랑이 온다. 동물들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숨도 크게 못 쉬고 가만히 숨어 있었어요. 난 호랑이가 제일 무섭더라. 나도야. 아기 사슴과 토끼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산속에 겨울이 왔습니다. 흰눈이 펄펄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배고파.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한다. 배고픈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산을 내려갔습니다. 물 속에 숨어있던 토끼 가족이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얘야, 가만히 있어야 한다. 다람쥐 부부도 숨을 죽였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산골 외딴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옳지. 저 집에 가서 먹을 걸 찾아봐야지. 호랑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 위에는 호랑이 발자국만 콕콕 찍혔어요. 살인문을 살짝 열고 살금살금 걸어 들어가다가 호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 안에서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에요. 아기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아가, 울지 마라. 엄마가 달래도 아기는 자꾸자꾸 울었답니다. 아기가 계속 울자 엄마가 말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밖에 호랑이 왔네. 호랑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호랑이는 가만히 몸을 숨겼어요.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아기는 울음을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치기는커녕 점점 더 큰 소리로 울어댔어요. 저 녀석 봐라. 내가 왔다는데도 울음을 안 그쳐? 호랑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산속 동물들도 나만 보면 벌벌 떠는데 저 아기는 도무지 겁이 없군. 호랑이는 그 아기가 보통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 옛다. 곶감이다. 갑자기 아기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도대체 곶감이란 놈이 얼마나 무섭길래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친담. 곶감이란 놈한테 걸리기 전에 어서 숨어야겠다. 호랑이는 슬슬 뒷걸음을 치다가 외양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외양간에 소도둑이 들어왔답니다. 소도둑은 어둠 속을 더듬다가 호랑이를 만지게 되었어요. 소도둑은 생각했지요. 송아지가 포동포동 살이 쪘구나. 호랑이는 호랑이대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곶감이란 놈한테 영락없이 잡혔구나. 호랑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답니다.
소도둑이 호랑이 목에다 고삐를 걸었어요. 호랑이는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었지요. 아이고, 이제 죽었다. 호랑이는 맥이 탁 풀려버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소도둑이 호랑이 등에 올라타더니 고삐를 힘껏 잡아당겼어요. 호랑이는 엉겁결에 냅다 달렸지요. 아니, 웬 송아지가 이렇게 빠르지? 한참을 달리던 소도둑이 아래를 내려다 보았어요. 아, 큰일 났다. 일어나 어쩌다. 물론 그것은 보나마나 큰 호랑이였답니다. 소도둑은 간이 콩알만해졌어요. 할 수 없다. 일이 이렇게 된 상 정신을 차려야지. 소도둑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을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호랑이 등에 몸을 찰싹 붙이고 호랑이를 단단히 붙잡았지요. 호랑이는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날뛰었답니다. 높은 바위도 훌쩍 뛰어넘고 개울도 단숨에 건너뛰었어요. 아이고, 곶감이란 놈은 도무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구나. 호랑이는 겁에 질려 점점 더 빨리 달렸습니다. 아이고, 이젠 제발 내 등에서 좀 떨어져다오. 이놈의 곶감아. 호랑이는 곶감을 떨어뜨리려고 뺑뺑 돌기도 하고 몸을 마구 흔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날뛰면 날뛸수록 곶감은 더 세게 달라붙는 것이었습니다. 소도둑은 소도둑대로 어서 빨리 호랑이 등에서 벗어나고만 싶었답니다. 그때 마침 머리 위에 큰 나뭇가지가 드리워져 있는 걸 보았어요. 소도둑은 얼른 그 나뭇가지에 매달렸지요. 호랑이는 그대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소도둑은 나무 위로 기어올라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곶감에게서 풀려난 호랑이도 휴 한숨을 쉬었어요. 어휴, 이제야 곶감이 떨어져 나갔구나. 세상에 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 늘 자기가 최고라고 뽐내던 호랑이는 그 뒤로 동물들을 괴롭히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산속의 동물들은 즐겁게 노래하고 마음껏 뛰어놀았대요.